안녕하세요, 네일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보시면, 썸네일이죠. 썸네일을 쭉 만들었는데, 뭐, 글자를 잘못 썼다든가, 디자인이 안 좋다든가 할 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게 좀, 보시다시피 이게, 교육 쪽으로 가시다 보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계속 만들어서 변경을 했는데요. 이렇게 예전에 그냥 굉장히 좀 촌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갈수록 좀이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요걸 그래도 좀 올리긴 했는데 글자가 잘안 보이고 해서, 새로 제가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요걸 어떻게 좀 바꿀 수 없을까요? 네, 미리 캔버스에서 미리 썸네일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일단 네,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렇게, 네, 일단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유튜브 스튜디오는 어디로 네, 들어가나요? 제일 오른쪽에 내 채널 동그라미 누르시면, 요거 말씀입니다. 네, 내일. 누르시면 예. 유튜브 스튜디오 세 번째 스튜디오. 보이네요. 아, 예, 네. 스튜디오. 이게 이제 우리가 동영상 업로드할 때 들어가는 거기군요. 동영상 업로드는 거기서 올리셔도 아, 되고, 그 여기. 바로 아, 위에 여기. 캠코더 모양 누르셔도 네네네. 예, 되고요.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네. 눌러 보겠습니다. 예, 눌렀는데, 아, 좀 늦게 이렇게 가나 보죠. 네,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오, 여기서 이제 예. 컨텐츠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컨텐츠, 아, 왼편에 있는 요거는 그죠? 네, 요거는 컨텐츠. 뭔가요? 아까 네, 올렸던, 최근에 올렸던 동영상에 대한 실적이 분석되어서 나오는데요. 예. 처음에 올린 후에 뭐 1시간, 4시간, 8시간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클릭률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볼 알겠습니다. 수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바꾸고 싶으니까 콘텐츠로 들어갔다. 예, 들어가서 콘텐츠로 들어가면은 네, 방금 업로드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썸네일을 가진 저 동영상을 이제 수정을 해주셔야 동영상이 되거든요. 아니고요. 여기 썸네일 네, 말입니다. 썸네일. 그 예, 썸네일. 동영상 모양에서 이제 그쪽에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누르셔가지고 수정해 예. 주시면 요건 되는데요. 세부 정보. 요건 누르면 되나요? 네, 한번 눌러보시죠. 예. 네, 밑으로 내려주시면 예. 미리 보기 이미지 있습니다. 아, 요거 네, 말씀인가요? 지금 적용되어 있는 썸네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요걸 싶다. 바꾸고 싶습니다. 네, 그 썸네일 쪽에 보시면 세 개의 점 보이시죠? 그걸 예. 눌러주시죠. 몇 번째 거 누르면 되나요? 그냥 세 개. 누르시면 아, 예. 됩니다. 누르시면 아, 변경 변경. 있습니다. 예. 변경 누르시면 예. 미리 만들어 놓았던 썸네일 다른 것을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뜨는데 이게 맞나요? 최근에 그쪽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뜨는데요. 최근에 다른 지금 적용시켜 놓았던 썸네일이 거기서 불러와졌기 때문에 그 폴더로 가는 것이고요. 아, 예, 다시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자동으로 그럼 여기에서 변경을 뜨면, 아니, 변경 누르면, 변경 하면은, 만약에 새로 만들어 놓은 썸네일이 다른 폴더에 있다면 다른 폴더로 찾아가 들어가 아, 주셔야 찾았어. 됩니다. 아, 네. 어디에 넣어 놓았는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예. 여기다가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동식 디스크 안에다가 미리 이렇게 몇개 만들어 놨는데, 요걸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걸 눌러 주시고요. 누르고, 열기, 열기. 네, 누르시면 예. 네, 바로 아, 바뀐 예, 게 적용이 바로. 됩니다. 그렇네. 원래는 요거네, 그죠? 네, 원래는 하얀색 블록 카테고리라는 글자가 저렇게 이쁘게 좀 예, 멋지게 바뀐 것 5분이란 같네요. 글자를 제가 엮고 싶어서 이렇게 5분을 글자를 넣은 거거든요. 네. 요렇게 해서 변경이 됐는데,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변경사항 실행 취소 혹은 아, 저장이라는 것을 꼭 보시고 이것을 저장하겠다 하시면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저장입니다. 예, 됩니다. 저장해 볼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저장된 것이 변경사항이 저장되었음이라고 뜨거든요. 그러면 내 아, 채널에 여기에, 가서 네네, 네, 확인해 변경사항이 주시면 저장돼. 됩니다. 채널로 가보겠습니다. 요걸 눌러서 내 채널로 가면, 네, 이렇게. 변경사항이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이 아, 됐고요. 네, 5분이라고 이렇게 떴네, 그죠? 네, 아까. 이렇게 하시면 썸네일 변경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업로드한 영상에 뜨고, 우리의 그 섹션에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바뀌었네, 그죠? 네네. 아, 네, 아주 쉽게.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